국민의당. 바로 김희수 후보자가 전북 고창 출신이라서 호남 민심과 정체성과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이런 국민의당에 대해서 오늘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했던 발언이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바로 사쿠라 정당이라고 비난한 게 화근이었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제가 같은 야당인 국민의당에 대해 사쿠라 정당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지금처럼 오락가락 갈팡질팡 행보를 계속한다면 결국엔 그런 말까지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사쿠라의 의미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어 사쿠라쿠니 이런 말인데요. 약간 연분홍색의 말고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소고기인 줄 알고 먹었더니 말고기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어떤 얘기냐? 속았다. 한마디로 속았다 이런 뜻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변절자를 이렇게 사쿠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쿠라쿠니가 아니라 사쿠라니쿠죠. 사쿠라니쿠. 아,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그 청와대 눈치를 보고 국민의당이 그 이낙연 총리에 이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까지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니까 이렇게 막말 혹은 거친 발언을 통해서 민주당 이중대다. 너희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러한 식으로 어떤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당 굉장히 불쾌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이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얘기한 발언인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당 반응이 즉각적으로 또 나왔잖아요. 네, 사실 뭐 고민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겠죠. 이중대가 될 거냐, 캐스팅 보트를 할 거냐라는 고민이 많을 텐데 이런 가운데 힘을 합쳐야 하는 자유한국당 야당이 이렇게 사쿠라 정당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고 나서자 국민의당도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박주성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 불편한 기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본인들이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주장하는 그 당의 기준과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다고 해서 국민의당을 사쿠라 정당이니 오락가락 정당이니 갈팡질팡하는 정당이니 하는 비난을 퍼붓는 것은 정치 도의에도 협치를 해야 할 현 정치 상황에도 절대 잘못된 주장이고 비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과를 요구합니다. 예, 정치권 일각에서는 야권이 힘을 합하도 모자랄 판에 지금 분열까지 해서 되겠느냐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강병규 기자. 네. 이런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의 껄끄러운 관계를 축소해서 보여주는 SNS 공방이 있었다는데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박지원 전 대표가 SNS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국민의당과의 협력 그리고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 일단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정진석 의원이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딱 한 글자였는데 챗이었습니다. 바로 저 할머니죠. 예. 위에는 박지원 전 대표가 써놓은 장문의 글이 있었는데 전국과 상황과 관련해서 예. 그런데 정진석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채시라는 댓글을 달았어요.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첫 번째로는 일단은 야당인데 같은 야당인데 국민의당이 이제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번 글에도 이제 국민의당의 협력과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1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 그 전 원내대표였던 정진석 의원이 일단은 좀 얄미운 그런 기색을 보인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문모닝으로 항상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비판했던 그런 박지원 전 대표가 이렇게 태도 변화를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미로서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야권의 분열 조짐에 문재인 정부의 순풍항해가 더 길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 한번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데스크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유섬나온 날 정유라 호위무사도 입국했습니다. 자, 정유라 호위무사가 누구랑 같이 입국했을까요? 바로 정유라 씨의 아들과 함께 아들을 데리고 덴마크에서 입국했는데요. 자, 강병규 기자. 네. 방금 막 비행기에서 내렸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알려진 대로 그 정유라 씨의 아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있는 보모 그리고 마필 관리사가 입국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 얼굴이 공개된 적이 제대로 공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취재진이 이거 찾을 수 있을까 기자들도 현장 기자들도 상당히 좀 의심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예 최근에 사진이라든지 여러 기자들에게 포착이 돼서 지금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현수 기자 이 지금 들어온 정유라 씨 아들과 호위무사들이라고 네. 저희가 언급해 호위무사 소개는 나중에 좀 해드리겠고요. 네. 자 이들 바로 미승빌딩으로 가는 건가요? 우선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뭐 아들이나 그 보모나 이제 마필 관리사들 같은 경우는 뭐 송환 대상이나 이제 바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입국을 한 뒤에 좀 비밀리에 이동을 하고 싶었을 텐데 우선 일정이 알려지게 됐고요. 뭐 초반에는 유섬나 씨랑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다는 막 잘못된 정보가 알려져서 혼란이 오기도 했었는데 각각 다른 비행기를 타고 들어왔고요. 아마 조금 전에 들어왔고 조금 안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바깥에 이제 취재진이 있으니까 좀 천천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정유라 씨가 두문불출하고 있는 그 최순실 씨 소유의 미승빌딩으로 바로 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보모라든가 마필관리사 모두 이렇게 보호해주는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정유라 씨가 굳이 나오지 않아도 그 미승빌딩 안에서 이제 모자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유라 씨 아들 일행들의 모습은 저희 채널의 카메라에도 잡혔는데요. 저희가 한 가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유라 씨 아들은 이제 갓 두 돌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그렇고 지금 다른 영상 작업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강병규 기자, 네. 아무래도 두 돌 된 아들한테 쏠리는 관심, 정유라 씨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부담이긴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취재기자들끼리도 얘기했던 게 과연 지금까지 정유라 씨의 아들은 누가 키우나였다면 이제는 아들은 누가 키울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이 남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뭐 가족 관계를 좀 설명해 드리면요. 최순실 씨는 현재 할머니는 7개월 동안 지금 구치소 생활 중에 있죠. 그리고 그 이모는 뭐 석방 예정이지만 하지만 가까운 관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정유라 씨는 엄마는 불구속 상태의 재판이 예정돼 있고 사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비난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인 신주평 씨는 취재진에게 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금 방금 방송 전에도 전화를 했었는데 뭐 연락이 닿지 않아서 지금 일단은 잠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이 아들을 누가 온전하게 돌봐줄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남고 아들이 앞으로 자랐을 때 나중에 이런 기사들을 보고 혹은 이런 소식들을 뒤늦게 듣고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가 어떻게 자라날 것인가라는 걱정이 참 지금도 많은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 아이에 대해서 정유라 씨의 전 남편인 신주평 씨가 저희 채널A 단독 인터뷰에서 이런 안타까운 소감을 전했었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가지게 돼서 동거를 시작했어요. 저희 부모님이랑 누나랑 이렇게 막 그쪽은 이제 최순실 씨랑 이제 최순득 씨랑 장시호 그분이 나오고 있어서 얘기를 몇 번 많이 하셨어요. 아기를 뭐 맨 처음에는 막 지우자는 얘기밖에 거의 없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잦은 트러블로 인해서 이제 이게 쌓이다가 한꺼번에 심하게 터져서 그렇게 결별하고 왔어요. 그 아이 문제로 이제 저는 뭐 한두 달 전쯤에 연적 교섭권을 이제 나는 신청해서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쪽에서는 뭐 당연히 싫다고 그러시고. 네, 사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 아기가 들어오는 영상을 이제 보도할 때도 저희가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기가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라는 측면이 있는데요.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특검팀에게 손편지를 쓰면서 본인의 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다라고 밝히면서 사실 적극적으로 협조한 배경이 아들에 있었다라는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아들에게까지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유라 씨나 뭐 다른 최순실 씨 같은 경우도 사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변호사님, 네. 정유라 씨를 저희가 취재할 때 아들을 덴마크에서 데리고 들어오면 전 남편인 신주평 씨랑 그 아기 양육권 문제로 다툴 소지가 크다. 그래서 못 데리고 들어올 것이다. 이런 관측들도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전격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들어온 이유 정유라 씨가 불구속 상태를 더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어요. 어떤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의미는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엄마인 최순실 씨가 지금 구금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고 거기다가 만약에 아빠인 뭐 본인으로서는 생물학적 아버지라고 하는 정윤혜 씨라도 같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본인한테 조금 불리하겠지만 이혼을 해서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원도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우리가 거의 불문율적으로 부부 간에 같이 구속을 하지 않는다든가 부자 간에 같이 구속을 하지 않는다는 나름대로의 불문율이 네, 있다는 그렇죠. 점. 거기 더불어서 이게 그 이제 갓 접목이 이제 아직 제가 알기로는 23개월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어린 아들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와 같은 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도주할 우려가 적다란 것이 네. 어떤 법률적인 함입니다. 이번에 그 영장이 기각되면서도 가족 관계를 언급했다는 점이 바로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엄마와 딸이 같이 구금됐을 경우에는 사실 옥바라지를 할 사람이 없다는 그런 점을 고려했고 거기에 플러스 지금 전목이 아들까지 들어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추후에 검찰에서 설령 그 영장을 재청구한다 하더라도 결국 다른 어떤 유죄가 입증된다 하더라도 도주의 우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철저히 막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정유라 씨는 심리적인 안정을 얻는 것 이외에도 사실상 어떤 그 구속으로부터의 큰 방패막이를 얻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던 검찰에 고민이 더 깊어질 것 같네요. 강병규 기자, 그런데 네. 오늘 정유라 씨 아들과 함께 입국한 사람들이 있죠. 저희가 정유라 호위무사들이라고 호칭을 지었는데 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일단은 제가 이 사람들이 사실 언론에 수면위로 올라오지 않아서 좀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승마협회 전임 전무랑도 이제 밥을 먹으면서 취재를 하면서 과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라면서 물어봤었는데 뭐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 2012년부터 그러니까 아시안게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직후에 이제 말을 관리하던 마필 관리사로 인연을 맺어서 지금까지 일해오고 있다. 라는 그런 얘기인데 일단은 그때부터 지냈기 때문에 상당히 정유라 씨랑 이 마필 관리사들이 친하고 또 많은 것을 좀 알고 있다고 합니다. 또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이 단체 카톡방을 독일에서 함께 사용했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카톡 단체방은 저희 서상희 기자가 사회부 서상희 기자가 단독으로 입수한 카톡방인데요. 지금 뭐 노승일 부장 그리고 정유라 씨 그리고 마필 관리사들 등 이렇게 총 다섯 명이 모여 있는 카톡방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것을 처리할 때 모두 이 카톡방을 통해서 얘기가 나오게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카톡 내용을 보시면 지금 화면에도 보시겠지만 일단은 상당히 막역한 사이, 그러니까 농담을 주고받고 오빠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모티콘을 사용할 정도로 농담을 던질 정도로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 관리사가 뭐 그동안 뭐 언론에서는 호위무사 아니냐 그리고 정유라 씨를 매니징하는 그 매니저가 아니냐라는 상당한 다양한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독일에서 정유라 씨의 가족이 뭐 자주 갔다는 단골 한식당 주인은 이 마필 관리사가 정유라 씨의 애인인 줄 알았다고도 그런 말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서로 친분이 있었다라는 건데 두 사람의 관계 어디까지였을까요? 뭐 직접 한번 그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애인인 줄 아셨어요? 자기도 같이 들리고 왜냐면 한 사람 안 있잖아요. 남편 같아요. 옆에 앉고 같이 안 피하지 옆에 앉으니까 계속 옆에 붙어다니는데 착해요. 엄청 착해요. 머리도 바르고 뭐 타박도 없고 뭐 까다른 것도 없고 잘해줬어. 애기한테 좀 애기한테도 가더라고. 밥 먹으면 또 데려온 거고. 자, 최 변호사님. 네. 저만큼 이렇게 애인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마필 관리사들입니다. 이 사람들 역시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중적 지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그 정유라 씨와 그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국내로부터 어떤 그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도 옆에서 도와줬고 거기다가 독일에서 덴마크까지 같이 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범인 도피죄의 어떤 그로 해서 피의자로 인지될 가능성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그와 더불어서 직접적인 관여를 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거리에서 이와 같은 그 삼성전자 측이 이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 옆에서 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특히 삼성의 뇌물죄와 관련해서 결정적인 어떤 증인으로서 이른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언론 조사에 봤을 때는 현재 어떤 피의자로 조사하는 것보다는 일단 불러서 참고인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라고 받을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 뇌물죄의 참고인을 넘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말씀드렸듯이 이 그 최순실 일가의 범인 도피의 어떤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아마 변호인을 선임을 하거나 상당 부분 긴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속속 입국해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훈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정유라 씨의 사촌언니 장시호 씨인데요. 자, 이현수 기자, 네. 결국은 풀려나는군요. 언제 풀려납니까? 네, 오늘 자정에 풀려나게 되고요. 12월 8일에 구속이 됐었어요. 그래서 1차 구속 시한인 6개월이 만료가 돼서 이제 풀려나는 건데 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있는 피의자들, 그 공범들 중에서는 사실상 구치소 밖을 나서는 첫 인사가 될 예정입니다. 뭐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그동안 특검 도움이다, 뭐 복덩이다, 사실상 수사가 고비고비 넘을 때마다 결정적인 증언을 하고 또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으면서 사실상 특검의 수사에 상당한 역할을 기여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뭐 성격 자체도 부침성이 좋고 사교적이어서 특검 관계자들과 친해졌고 향후에 뭐 손편지까지 써서 감사했다 이런 메시지까지 전하기도 했는데요.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렇게 석방되는 의미에는 아마 그 정유라 씨 사촌지간인 정유라 씨와 그 정유라 씨 아들까지 함께 보살피라는 뜻도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뭐 실제로 그게 이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자정에 이제 장시호 씨가 나온 다음에 어떤 행보를 하게 될지에 많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장시호 씨 하면 특검 수사관이나 교도관들에게 오빠라고 부를 정도로 구치성이 좋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검 복덩이로도 불렸었죠. 구치소 생활 중임에도 넉살 좋은 행동들이 검사들의 마음도 녹였던 걸까요? 다소 엉뚱하기도 하고 당돌하기도 했던 장시호 씨의 그간 주요 발언들 묶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마스크 내리세요. 왜 마스크를 올리셨어요? 왜 개명을 했죠? 제가 몸이 너무 많이 아파서 저희 오빠 이름이 승우였습니다. 그래서 호자 돌림으로 승우 시호라고 바꿨습니다. 아버지께서. 근데 그게 말이 와전돼서 뭐 제가 연예인을 좋아해서.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난 다음에 몸이 좋아졌습니까? 아니요. 장시호장, 제가 미우시죠? 네. 개인적으로 저를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꼭 뵙고 싶었습니다. 네, 사실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뭐 화면에서도 그동안 모습에서도 보였지만 좀 넉살이 좋다라고 표현하기도 조금 과하게 넉살이 좋다고 했는데요. 특검에 참석했을 때도 조사를 받을 때도 그 특검 사무실 안에 있는 그 냉장고를 열고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남은 걸 넣어놓고 이건 다음에 조사받으러 와서 먹겠다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뭐 사실 오무역 가면서 이재용 뭐 부회장을 만났을 때도 먼저 가서 인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특검 수사관들이나에게 뭐 오빠라고 부를 정도로 이렇게 부침성이 좋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거기다 뭐 결정적인 증거에 증언까지 해줬으니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 엄청 복덩이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최진희 변호사님, 그 장시호 씨가 특검 복덩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쏠쏠한 제보들을 많이 해줬는데 그런데 이렇게 털털한 성격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그 안에 철두철미한 성격이 숨어 있어서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양날의 칼인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그 특검의 보통 도우미가 아니고 그 특급 도우미다 이렇게 할 정도로 사실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입시와 연세대학교를 나왔는데 입시와 관련해서 뭐 성적이 공개되면서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냐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이른바 그 사진과 같은 기억력을 가졌다라고 그러게요. 상당 부분 도움이 됐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태블릿 PC가 그걸 어디 있다는 것을 알려준 사람도 이 장시호 씨고 그것에 있어서 그 이른바 패턴을 통해서 여는 것을 기억했던 사람도 바로 이 그러니까 장시호 씨가 그렇게 그 과거 의 기억을 그림처럼 그렇죠. 딱 사진처럼 기억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만큼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력이 있고 전략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이라 보이는데요. 물론 옆에서 변호인도 상당히 조력을 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본인을 위해서건 아니면 지금 밖에 있는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건 어쨌든 간에 그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이번 그 사건에 있어서 검찰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준 것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일이 그 석방되는 일이 있을 텐데 아시다시피 굉장히 대비되지 않습니까? 관련 다른 사람들도 지금 구속 기간이 만기가 되고 있지만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법원에 이제 뭐 그
보석이나 이런 걸 청구를 했을 때 추가적으로 그 기소를 함으로써 그것을 원천 봉쇄를 했는데 이번에 검찰에서 이와 같이 추가적인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까지 도모에 대한 나름대로의 보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최순실 측으로서는 검찰의 중립성을 탄핵할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응 논리를 또 만들어 놓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변호사님, 그 좀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좀 여쭤볼게요. 지난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품도 하고 그런 모습도 비쳤는데 지난 재판에서는 그림을 그리고 마치 낙서를 하는 듯이 지웠다가 또 지우개 그 찌꺼기들을 가리고 뭐 이런 내용 이런 부분들이 보도가 돼서 화제가 됐는데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이 그런 딴 생각을 한다 이건 어떻게 봐요?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까지 한 거의 15년 이상 변호인을 하면서 형사 사건을 하면서 그 옆에 있는 피고인이 재판부의 사건에 집중하지 않고 개인적인 그렇게 하는 것을 사실 본 적이 좀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심리학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겨워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실무적으로 분석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 재판이 제가 미루어 짐작한데 어떤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하게 공방을 하고 이 일반인인 그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그 내용이 뭔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어떤 다른 일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제가 봤을 때 그 사실관계를 다투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만났는데 다른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마치 최순실 씨가 있는 것처럼 직접 그 재판장에게 허락을 얻은 다음에 직접 당신 그때 이런 얘기하는 것이 맞소 아니면은 나는 그때 이렇게 했지 않소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그 이번에 그 3일 내지 일주일에 4일 정도 재판하는데 그중에 이틀 정도는 사실관계를 증인을 불러서 네. 묻고 그 하루 정도는 서증조사를 하는데 서증조사할 때는 사실 변호인 네. 아니면 내용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모습은 또 반복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런데 강병규 기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전문가들 얘기도 한번 들어봤었죠.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일단 제 생각에는 일단은 이거 뭐 그동안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사람에게 사람을 그린 건지 아니면 그냥 실뭉치를 그린 건지 좀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취재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 박 전 대통령이 그럼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두고두고 해석이 분분한데 제가 정신과 전문의에게 직접 한번 물어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재판장에서도 똑같이 낙서를 하기를 갖다 반복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재판부를 굉장히 무시하고 권위 자체를 깎아내리려는 의도적인 부분이 많아지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요번에 새로운 재판부터는 그런 행동이 전부 없어졌다 그러면은 아마 대통령이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지루하고 하다가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 못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운 재판을 지켜보는 게 중요해요. 네, 최명기 전문의의 의견에 따르면 권위적인 모습의 발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의심 못한 심심한 거에 심심풀이를 행동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음 재판을 꼼꼼히 지켜봐야 된다고 하니까 그 재판까지 보고서 다시 한번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진영 변호사님하고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